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인을 위한 영어 공부법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영포자 문과장은 어떻게 영어 달인이 됐을까입니다. 출판사와 협의해서 책의 내용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0년 넘게 공부해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하루 3시간씩 10년간 연습해서 1만 시간을 채우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영국의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아웃라이어는 보통 사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 이외에 어떤 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시간의 법칙을 창시한 스웨덴의 심리학자 안데레스 에릭슨 교수는 글래드웰이 자신의 이론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내고 노력에 대한 내용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1만 시간의 훈련을 했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에릭슨 교수는 이것을 노력의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노력의 배신에 부딪히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시간만 보내는 노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모두 명문대에 지나가는 바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루에 1시간씩 10년간 공부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365시간, 10년은 3650시간입니다. 주말은 쉬는 날이니까 제외하면 2610시간입니다. 이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08일이 나옵니다.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죠. 그것도 매일 1시간씩 꾸준히 10년간 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우리는 노력은 병아리 눕는 만큼 하면서 결과는 너무 크게 바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도 쓰고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와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노력을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 즉 영어 회화에 집중했습니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시험 영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고 싶은 분야의 영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대화체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영어 공부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읽기 분야를 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독해가 아니라 독서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책을 읽는 것처럼 영어책을 읽을 때도 이해를 위한 독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쉬운 영어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지금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초급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해하지 않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apple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말로 사과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기 분야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듣습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운전할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또는 친구를 기다릴 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연습한 영어 문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료를 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연습한 자료를 듣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습한 영어의 문장 구조와 소리가 우리의 뇌 속에 깊숙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분야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법이라고 부르는 문장 규칙을 주로 공부하는데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 쓰이는 문장으로 연습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는 문장을 익힘으로써 문법 공식이 아니라 문법적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발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발성이 아니라 영어식 발성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friend라고 하죠. 한국어 발성으로 말하면 friend와 같이 삼음절로 발음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어식으로 말하면 friend, 이름절로 발음해야 되죠. friend는 발음기호상에 모음이 한 개 있는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friend가 아니라 friend, 이렇게 한 번에 발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식 발성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눈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연습합니다. 네 번째, 복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뇌의 본성을 이기고 복습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 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부한 내용을 손으로 가리고 안 보고 회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서 원어민 음성을 따라 읽고 그 다음 그 문장을 보지 않고 소리 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 관리 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데요. 영어 공부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중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늦게 하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분야입니다. 어휘를 익힐 때 영어 단어와 한국어 뜻을 1대1로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익히면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단어는 반드시 문장 안에서 익히는 것을 권합니다. 모든 단어는 문장 안에서 생명을 갖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문장이라도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함께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쓰이는지 문장 위주로 소리 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왜 영어가 안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좋은 공부 습관을 습득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영어 공부 비법을 찾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